이 곡을 이제 결승에 선택한 거는 좀 궁금하거든요. 맞아요. 아, 그러니까 저는 신곡이 나오기 전에 커버곡을 아예 안 불렀어요. 공연을 다니면서. 왜냐면 커버곡은 보통 명곡이라서 그 뒤에 제 노래를 부르면 약간 시큰둥해지거든요. 그치. 그래서 안 부르고 다녔고, 특히 저희 기타를 치는 남성 싱어송라이터들은 어느 행사에 가나 이적의 노래를 요구를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괜히 혼자 쫀심을 부리고 이제 안 하고 다니다가 싱어게인을 통해서 제가 계속 기피해왔던 커버곡으로 30%라는 친구가 주목을 받은 거잖아요. 그래서 마지막 무대도 내가 하게 됐으니 내가 계속 도망치고 기피했던 이적의 노래로 하자. 와. 아까 그러면 버전은 어떻게 해? 어느 버전으로 가는 거예요? 그 승윤 씨가 싱어게인 결승 때 했던 편곡이 있잖아요. 네. 거기다 한번 같이 그 편곡을 유지하면서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기대됩니다. 기분이 어떻습니까? 상상을 해봤습니까? 아, 근데 진짜 그냥 좋아요. 그냥 좋다가 진짜 정답이다.